유미 상대로는 카운터니까 유미 주고 레오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레오나 기본 라인전은 3렙부터 많이 강해요. 그러니까 3렙 이후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유미가 저렇게 내려 있으면 바로 풀큐, 풀평큐평만 박아도 죽으니까 잡아주시고 서포터가 이렇게 시야체크 꼭 잘 해주시는 게 원딜한테 힘이 되고요.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레오나는 W에 방어랑 마법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이 안 될 땐 꼭 체력 루비, 체력 쪽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레오나가 강하다고 2렙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3렙 이후에 들어가셔야 확실하게 이기니까 1렙에 들어가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보통 상대가 못해야 이기는 거라 꼭 3렙 이후에 들어가주시고 들어갈 때도 우리 원딜이랑 거리를 보면서 상대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요. 유미이기 때문에 꼭 라인전을 안 하고 로밍을 다녀도 괜찮고 여기까지 산을 다시 시작한다. 저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아 그리고 1렙에 2 스킬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2 스킬을 배우셔야 하고 와드 같은 경우에도 평큐평이면 지울 수 있으니까요. Q 스킬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귀환했다가 라인 복귀를 할 때는요 무조건 바텀으로 그냥 뛰지 마시고 미드랑 바텀을 가로질러서 가시는 게 좋아요. 가다가 갱각이 나오면 갱을 가고 안 나오면 복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드에 턴을 좀 썼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종료되면 빠르게 바텀으로 복귀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턴 개념이 있어야 로밍을 할 수 있는 거라 유미가 아닌 슬래시 같은 서포터면 더욱 빠르게 와주셔야 되고 저들의 방어를 들켰습니다. 구름을 받아 다이브각이 나오죠? 상대 정글 위치 확인이 되니까 다이브를 해주시면 되고 들어가기 전에도 공격핑을 찍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전령이 더 좋은데 상체 주도권이 없으니까 욕마저 챙기고 올라가면서 잡아주고요. 전령이 좀 느릴 거라 판단해서 바로 전령으로 붙어요. 6분이 지나면
바로 신발부터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고, 요즘은 펜던트가 1티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이라 궁극기를 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기를 가주는 모습이고, 서포터는 미니언을 먹거나 상대랑 딜교를 많이 하는 챔피언은 아니니까 맵리해주면서 확인해주시는 게 좋고, 상체가 좀 안 좋으니까 바텀을 빠르게 밀고 상체로 바텀 힘을 붙여야겠죠.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태양의 부름을 받아. 턴을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상대가 리콜돼서 타임을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유리하게 리리퍼시를 하다가, 그리고 서포터 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없으면 무조건 빠지는데 원딜 대신 죽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와드는 가능하면 초록 와드를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고, 단단하죠. 탱 서폿은 앞라인이니까 앞라인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팀원이 들어오기 좋고, 대초의 빛이 하늘 버려볼까? 서포터를 할 때는 언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보람이 있죠. 항상 서포터도 포지션이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에서 밀리면 카이사랑 볼베가 안 좋아져요. 최대한 대열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운도니까 저는 빠르게 걸어주시고, 간단하죠. 타워 받아주시고요. 제게 공격하세요. 포탑을 공격하세요. 진영을 유지하세요. 자, 이제 돈 좀 써보실까? 키를 내는 건 오브젝트를 먹거나 타워를 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저런 식으로 킬 잡으러 따라다니지 마시고 타워를 밀 수 있게 행동해 주시면 좋고요. 간단하죠. 모든 라인 중에서
서포터 라인이 가장 실력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서포터로 랭크를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